이 천사학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은 이 천사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천사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공부도 우리가 했었고요. 또 이 천사들 중에는 루시퍼를 위시해서 이 거짓 광명의 천사들도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루시퍼를 타락하도록 디자인하셨나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공부했어요.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천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초림 때와 또 예수님의 공생애 때와 특히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특별히 이 재림 전에는 어떻게 천사들을 사용하셨나라는 측면으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우리 알다시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서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섭렵해 보다 보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다양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잠깐 우리가 섭렵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청년 남자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영물인 이 천사가 인간으로 잠시 한시적으로 성육신 해가지고 남자 특히 청년 남자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들을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주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보면 우리 창세기 18장 전체 이야기인데요. 그때 보면은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그중 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그중 두 분은 천사들이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청년 모습으로 예수님도 그랬고 천사들도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롯을 방문했죠. 소돔으로. 그럴 때 두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된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서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과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쭉 나와요. 그럴 때 보면은 그 젊은 잘생긴 남자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려고 이분들에게 덤벼들었던 이야기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잘생긴 청년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와서 무덤을 지켰던 두 청년들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젊은 청년들. 이분들이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 구절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2절, 마가복음 16장 5절, 누가복음 24장 4절 이렇게 보면은 두 천사라 그랬는데 두 청년이다 이렇게 흰옷 입은 이런 두 젊은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청년 모습으로 나타나는 천사들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평범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잊지 말아라. 혹시 천사들도 나그네로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여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성육신된 천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별력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서에 보면은 특히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천사라는 그 이름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구약에서는 천사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보면 천사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할 때 우리가 이제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상당히 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또는 거룩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 구약에서. 이제 창세기 6장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특히 욥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욥기 1장 6절 또 2장 1절 또 욥기 38장 7절에 그리고는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불 타는 곳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그 옆에 네 번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런데 똑같이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분이 천사였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천사들을 지칭하는 성경적인 참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면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지는 않았어요. 성서를 쭉 우리가 섭렵해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특별히 선정했던 그런 분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보호천사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 시편 34편 7절에 다윗이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호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사가 분명히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역사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성서에 보면은 신약을 쭉 보면은 이 천사가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그 특별한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예를 몇 가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이 요 사람에게 가브리엘이 꿈에 요셉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당신의 처로 삼아라. 그리고는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아기가 임마누엘이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쭉 24절까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특별한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부친 때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똑같이 가브리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가랴야 이제 당신이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을 낳을 텐데 하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가브리엘에게 직접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래서 마리아야, 당신은 처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장 9절에 너희들 이제 그 아기가 구세주다 라는 것을 목동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특별한 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났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집중적으로 천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천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특히 이제 40일 금식하실 때 내가 볼 때는 미가엘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항상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항상 예수님 옆에 있어서 보호하시고 힘주시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워하실 때 옆에 천사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브리엘 천사다 안 그러면 그 팀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초림 때 예수님의 초림 때 집중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특별한 분들에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 특별히 함께 하셨어요. 이 천사들을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서에서 보면은 그렇게 교회 시대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역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성서의 신약 성서를 이렇게 보아도.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천사를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집중적으로 천사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서를 봐도 신구약을 다 봐도 성서를 기록한 자들이 성서를 기록할 때 성령님이 그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해서 성서를 기록했어요. 성서 기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신기하게도 달라요. 요한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하게 했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내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게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은 천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 보면 재림 때의 메시지는 이 천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언가를 잠깐 한번 우리가 섭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재림 때 천사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각 나라에서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중동, 아시아, 저 북남미, 오세아니아 전 세계에서 들림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부 후보생들을 모으는 일을 천사들이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리고는 마태복음 24장 3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공중 재림 전에 천사들을 파송해 가지고 이 들림 받을 예수님의 신부감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들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공중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죠. 이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이 홀로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천사들을 데리고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 천사들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나중에 바울에게도 또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전후로 해서 천사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환난 7년 환난 시기에 전 3년 반 동안에 천사들의 활동이 아주 많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 계시록 8장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에게 예수님이 쫙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후 3년 반 동안에도 이 일곱 대접을 붓는 천사들 계시록 1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7년 환난 때도.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7년 환난이 끝날 때, 7년 환난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천사 한 분에게, 제가 볼 때는 미가엘 천사 같아요. 이 지옥, 무저갱, 음부의 열쇠를 줘가지고 그래서 사탄을 결박을 시킨다는 게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저갱 속에다가 집어넣는 일도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이제 이 사탄을 풀어주는 일도 이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심판이 있을 때인데 이 심판을 할 때 이 피조물들, 음부에 있는 사탄의 자녀들을 심판 앞에 세우는 일도 천사들이 다 할 것이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도 천사들이 도와주고 또 사탄의 자녀들은 심판 끝나면서 어디로 가느냐? 전부 불못으로 던짐받을 터인데 그때도 천사들이 이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39절 또 49절에서 50절 또 계시록
20장 14절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에게 또 이 환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그리고는 불못으로 던질 터인데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그랬어요. 이때 사탄도 다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과 또 모든 마귀의 똘마니들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할 때 다 누가 이것을 실행하느냐? 천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상당히 바쁘게 이제 지낼 것을 특히 예수님의 재림 때는 천사들이 엄청 바쁠 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사학을 지금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이 발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지금 재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림 이 시대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부터 그 전에 들림 때부터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셔가지고 쭉 해서 불못으로 던지는 이때까지 이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시나리오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재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나리오를 성서적으로 아주 단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성경 말씀과 함께 천천히 하나하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스케줄을 하나하나 하려면은 우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 다음에 이것을 내가 암기해야 돼요. 암기하려면은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고 가르칠 때 암기가 가능해요. 암기하고는 그 다음엔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묵상을 하면은 이것을 내가 비주얼라이즈 하게 돼 있어요. 비주얼라이즈. 예, 영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하, 하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들림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림받을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다 모으시는 일도 천사들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하면서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순서적으로 쫙 항상 보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렇게 이것은 묵상하는 사람은 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호 천사들을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예. 보호 천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천사들로 우리는 항상 진침을 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천사들이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창조 목적 학교의 디자인이 뭐냐면 항상 영적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영적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동시에 가짜 천사들이 막 활동하도록 예수님이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가짜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예? 이 가짜 천사들이, 거짓 광명의 천사들이 그냥 활발히 활동을 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진짜 천사들과 가짜 천사들이 동시에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짜 천사들을 향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사용할 것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어야지만, 그럴 때 그걸 아는 자들에게는 영적 지혜를 주셔가지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의 분별력을 주셔서 이 가짜가 공격에 올 때, 가짜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유튜브라는 저 매체를 통해서 이런 가짜 메시지들이, 안 그러면 쪼가린 메시지들이 전 지금 크리스천 공동체를, 전 세계 공동체를 혼돈시키고 있는 이때에 천사들도 마찬가지, 가짜 천사들을 진짜처럼, 어떤 분들은 사역자들도 아닌데 특별한 목적이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환상에 천사 봤습니다. 또 천사가 뭐라 그럽디다. 천사가 이런 말 합디다. 이런 말 합디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말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천사를 봤느냐? 가짜 천사를 봤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때 이 추수하는 일에, 예수님의 재림에 추수하는 일에 깨어서 이 말씀을 내 민족과 타민족에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일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런 사역자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본 천사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환상에 봤다, 꿈에 봤다, 안 그러면 뭐 소리 들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가짜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지금 유튜브에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천사와 관계를 맺느냐, 마지막 때 추수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야 한다라는 깨우는 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외치는 일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 참여하는 사람, 이 사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천사가 항상 붙어 있게 되어 있고 보호 천사가 이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가르침, 성서적 가르침에 집중해가지고 재림 때 이 천사들, 진짜 천사들과 이 가짜 천사들이 난무할 것을 미리 아시고 진짜 천사를 통해서 이 재림 때 어떻게 쓰시는가, 그 스케줄,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시나리오를 제가 간단히 섭렵해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순종케 하심이, 마지막 때의 추수꾼 역할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